농협 대면접 최종 공고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불과 며칠 후면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농협대에서의 변화된 면접 방식 그리고 작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농협대 면접 방식 그리고 또 주의할 사항들 특히 유념해야 될 블라인드 면접의 특성 또 인성 면접과 전공적성 면접의 내용들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대부분 다 1차 합격자들일 것입니다. 일반연형 합격자, 농촌인재 특별전형 합격자 그리고 전대졸 이상 특별전형 합격자 여러분 1차 합격 후에 지금 면접을 대비하고 있는데 계속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면접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물어보는데 물론 MMI 면접에서 개별 면접 방식으로 전환되어졌다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MMI 면접이 곧 개별 면접이다 이와 같은 인식보다는 개별 면접으로 바뀌었는데 작년에 MMI는 3개 방을 이동을 해가면서 면접을 봤는데 6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3명의 면접관에게 면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끝나면 또 이동을 해서 그 6명은 동시에 다른 면접실 가서 또 3명의 면접관에게 면접을 받았어요. 그 다음 또 면접이 끝나면 이동을 해서 세 번째 면접실에서 6명이 계속 동시에 이동해 가면서 면접을 받았던 그와 같은 MMI인데 이 부분 것을 정의하면 멀티 미니 인터뷰인 건 확실한데 작년까지는 집단 면접 방식의 MMI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부분이 개별 면접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개별 면접 방식의 MMI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6명이 이동하면서 방 3번을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1명만 들어가면은 3명의 면접관이 있고 그 3명에게서 면접시간 10분 기준으로 해서 면접을 받고 그 다음 방으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한 면접실의 면접시간이 10분인데 예상 문항수는 그 10분 동안 답변하는 시간 포함해가지고서 우리가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면접 시간 10분, 또 그 다음 면접 시간 10분. 이와 같은 구조로 세 번의 방을 걸쳐간다. 예, 의대에서처럼 인성방, 상황방, 모의상황방 이런 명칭은 없습니다만은 농협대 면접의 특성은 인성 면접 및 전공적성 면접이기 때문에 인성방, 전공적성방 두 개 정도, 인성방 하나, 전공적성방 두 개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면접 방식은 공지된 대로 반드시 따르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한 형태로 변화되더라도 적응력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최종 공고된 내용, 농협대에서 최종 공고된 내용은 결국은 개별 면접, 혼자 들어가서 면접을 받는데 면접관이 세 분이시고 10분 동안 진행이 되고 그 부분 것을 세 번 반복하기 때문에 면접관을 총 9명 만나게 되고 면접은 실별로는 3개실에서 구성이 된다. 그와 같은 MMI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스팟 아카데미 클라우드.net에서는 온라인 강좌를 여러분에게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관련한 부분과 면접 준비할 때 도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일반전형, 농촌인재 특별전형, 전문대졸 이상자 특별전형 관련해가지고 2020학년도 농협대 면접고사 진행 안내 발표된 내용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기준대로 어떻게 면접이 진행되는지 최종 공고된 협대 면접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꼼꼼히 살펴보고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월 29일 수요일 날 일반전형 면접과 농촌인재 특별전형 면접이 있는데 일반전형 수험번호 확인하고 일반전형은 오전보다는 오후에 수험생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 종료합니다. 농촌인재 특별전형은 오전에 수험생이 몰려 있는 관계로 오후 종료하는 시간이 일찍 종료됩니다. 구별해야 될 부분 것은 여러분들이 일반전형 면접 부분이든 농촌인재 특별전형이든 오전에 입실 하는 그와 같은 시각은 8시 50분까지 입실해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12시 30분 이전에는
퇴실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진행되는 면접이 12시 30분까지가 입시 시간이에요. 즉 입시를 완료한 후에 오전조 퇴실을 시켜줍니다. 문제 유출의 위험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전형이든 농촌 인재 특별 전형이든지 간에 수험번호 잘 확인하고 입실 시간, 면접 시간 잘 확인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전대졸 이상 특별 전형 면접 시간입니다. 오전에 수험번호들 확인하고 역시 8시 50분까지 입실해야 되는데 8시 20분서부터 입실을 받으니까 그리고 또 농협대 정문에서 실제 시험장까지는 거리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유있게 미리미리 도착해야 되고 면접은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 반 이전에는 퇴실을 못합니다. 그리고 오후반이 12시 반까지 입실이 완료되면은 그때 비로소 퇴실하고 그리고 오후 면접이 시작됩니다. 아주 늦게 끝납니다. 무려 6시 반까지 계속됩니다. 입실 시간 꼭 지켜주고요. 휴대폰 이라든지 전자물품 반납, 고사장 이동, 입실시간 제대로 지켜달라. 그리고 혼잡할 수 있으니 늦지 않도록 유의해라. 면접 장소 및 대기실 관련해가지고서는 농협대 캠퍼스 지도를 가지고 잠시 후에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신분증 꼭 챙겨야 되는데 신분증 주의해야 됩니다. 학생증 안 됩니다. 특히 대졸자분 전적대학 학생증 안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재학생들 현재 자기네 고등학교의 학생증 안 됩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장입니다. 복장, 교복, 군복, 자기 정체성, 소속 나타내는 착용 금지합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사복 착용해 주세요. 그리고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정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깔끔한 복장으로 교복과 군복을 제외하고 면접관이 봤었을 때 좋은 이미지를 주는 복장이면 지장이 없겠습니다. 평가 방법, 여기가 핵심이죠. 인성 및 전공 적합성 구술 면접입니다. 농협대 면접의 본질입니다. 인성 면접과 전공 적합성 면접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은 바로 두 가지 전공, 일반 전형과 농촌 인재 특별 전형은 협동조합 산업과에 맞는 전공 적합성이고 그리고 전문대졸 이상 특별 전형은 다름 아닌 협동조합 경영과에 맞는 전공적합성이 되겠죠. 물론 협동조합 산업과랑 협동조합 경영과의 전공적합성 내용이 상이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 및 전공적합성 구술 면접은 각 일반전형, 농촌인재특별전형, 전문대졸 이상자 특별전형으로 해서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고와 같은 유형의 면접이 아니라 면접이 형태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 내용이 인성과 전공적합성이라는 거죠. 수험생 1인이 다수의 면접관과 면접이 진행됩니다. 즉 면접관 여러 명입니다. 3명이 수험생 1명을 면접 봅니다. 면접 번호는 무작위 추첨으로 해서 전형별로 총 3개의 면접실에서 배정된 순차로 면접이 진행된다. 면접실 1개당 면접관 3명 총 9명이 면접관이 1인을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접 시간은 1인 기준으로 10분 이내 스팟 논술 면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